오성 IC. 약 1km 앞 오성 IC에서 안성 평택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. 진짜냐? 아이고 엄청나게 그냥 차들이 많아서 오늘은 고민했었는데 이쪽 오니까 차들이 많이 없구나.
약 600m 앞 고덕교차로에서 용인, 양성, 평택지지역 고속철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목사님, 아이고, 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아, 뭐, 손님들이 요즘에 많이 없더라고요. 아, 여기 평택이에요? 고덕 신도시? 식당들이 요즘에 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네요.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. 저기 뭐야 수원 영미식당이요. 거기 이번 달에 가보시게요. 아, 토요일날 쉬시나요? 아니잖아요. 주일날 25일이 주일인가? 토요일인 것 같은데? 예. 26일 날이 주일일 건데. 아, 26일. 예. 약 300m 앞 고덕 교차로에서 용인, 양성, 네. 평택지지역 고속철도 방면 오른쪽 거기가 월요일 날 쉰다고 했던 것 같은데. 그죠? 그러니까 거기가 쉬는 거는 목사님이 주일 날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아. 예. 일단 지나가면서 한번 들려볼까 생각 중이네요. 220g이면은 양이 많은 건데요, 그죠? 다음 앞에까지 예. 계속 직진입니다. 아, 야채까지 딱 저 닭갈 예. 아, 그 닭갈비집에 가서 뭐 항상 왠지 속는 기분. 뭔가 양은 푸짐한데 나중에 딱 해놓으면 바닥이 깔리잖아요. 예. 예예. 예. 예. 아. 오리하고 닭갈비는 차이가 많겠죠? 그 저기. 국제 도시.